우리 땅하고 나무 땅 경계선을 찾아가지고 이게 당근이랑 이렇게 배추하고 양배추랑 이런 것들 심고 나머지 아래 하단 부분에는 한 달 반 내지 두 달도 넘은 후에 고구마를 저기 그 염소 먹이로 심으려고 심어놨는데 꽂아놓은 나무 애가 이렇게 밑이 들었어요. 어제가 그제 추위로 고구마가 이파리가 다 이렇게 그냥 얼어가지고 표면 이파리가 얼어서 밑에도 별로 시원찮을 줄 알았는데 뿌리는 뭐 수확은 예상도 안 하고 그냥 이파리 뜯어먹이려고 고구마 심는 시기가 두 달이나 지난 다음에 이파리를 꽂았는데 이게 또 실하게 또 쓸만한 것들이 몇 개 나오네요 이렇게. 그리고 지금 아직 안 캔 데는 벌써 이파리만 속한 게 아니라 밑에도 들은 게 보이죠. 돌밭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게 이 세상에 참 감사하죠. 당근도 이렇게 우리 먹을 것만 심었는데 당근도 이렇게 밑이 들기 시작했어요. 당근나무도. 케일은 좀 뜯어다가 주스에 먹고 양배추도 뜯어서 양배추도 요즘 먹고 있어요. 배추는 누가 뜯어봤나? 무는 이제 김장할 때 하려고 이제 다 저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김장할 때 쓰려고 그대로 묻혀놨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무들이 많이 있어서 김장하고 남은 것도 땅에다 묻든지 또 보관해야 되겠어요.